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임실 9.5mm, 전주 8.6, 진안 8mm 등이며 비는 모레 오전까지 80에서 15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 영향으로 도내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귀경길 차량 운행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는 귀경을 서두르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은 가족, 친지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 고향에서 재배된 오미자부터 노부부가 손수 키운 고추까지 차 안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올 때까지 또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세요. 네. 그래요. 잘 가. 갈게요. 장성한 7남매와 손자 손녀까지 복잡했던 추석. 노부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좋고. 엄마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다 해서 먹고 이주고 집 갖고 갈 거 갖고 가고. 이모에게 손을 흔들며 귀여운 인사를 하는 조카. 헤어짐의 아쉬움을 환한 웃음으로 달래는 모녀. 터미널 곳곳에서도 귀성객들의 작별 인사가 한창입니다. 서운하고 또 다음에 만날 것을 또 기약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든 게 이제 몇 번 못 만나갔다 그런 마음도 또 이제는 찾고 들고. 고향에서 푸근하게 채워진 마음만큼이나 양손에 들고 온 짐도 한가득. 늘 그렇듯 부모님을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좀 무릎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못 데려다드리고 그냥 가시는 게 좀 아쉬운 게 좀 있네요. 기차역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경을 서두르는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것들 많이 나누고 먹으면서 좀 많이 좀 마음이나 뭐 몸으로 많이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은 그동안 못 다한 정을 나누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고속도로 익산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는 고창에서 선운산까지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출발하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50분,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는 4시간 1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귀경 정체는 자정쯤 풀렸다, 내일 오전에 다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소비를 늘리겠다며 정부가 장려해온 쌀 가공 사업을 엉뚱하게도 수입 쌀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우리 쌀 소비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수입 쌀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한 떡 생산업체. 지역산 햅쌀을 사용하고 콩도 모두 지역 농가에서 구입해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배려와 군부대나 관공서 등 대량 납품업체를 늘리면서 떡 생산업체 가운데는 정말 운 좋게도 매출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군부대에서 이렇게 간식으로 주는 거, 그 떡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일부적으로 나가는 거 하고. 근데 일반 소비시장은 대부분 상시인 소비가 아니라 행사용이잖아요. 도내 쌀 가공업체는 2013년 158곳에서 지난해에는 167개로 조금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쌀 가공 산업을 통해 쌀 소비가 증가하는지 가늠키 어려운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공업체에서 쓰는 쌀의 절대량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란 점입니다. 도내 가공업체가 사용한 19,000톤의 쌀 가운데 70%는 모두 수입산입니다. 가공업체가 가격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싼 수입쌀을 선호하다 보니 그렇잖아도 절실한 국내산 쌀 소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업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저희들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이 국내산 쌀 소비를 늘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무산이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